안녕하세요. 홍철 없는 홍철팀, 교수님 없는 원더 교수, 조금 특별한 원더 교수로 돌아온 아나운서 김현진입니다. 교수님들의 일정 문제로 이번 원더 교수는 아쉽게도 교수님을 모시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교수님들께 할 말이 많을 학우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이 시작되며 교수님을 처음 배웠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저는 2년 동안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 대면으로 배웠을 때 연예인 보는 느낌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이 되게 명성이 자자하시고 그 좋기로 소문난 교수님이신데 실제로 뵈니까 뭔가 되게 약간 전설 속의 인물을 뵌 것 같이 되게 반가웠고 막상 처음 이제 교수님들 대면으로 뵙고 나니까 저한테 질문들도 많이 던져주시고 농담도 많이 해주시고 생각보다 약간 친구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좀 캠상으로만 보였던 교수님 얼굴을 직접 보니까 또 뭔가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뭐 좀 낯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공부에 더 잘은 집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그동안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말들이, 그리고 또한 궁금증이 있다면 오늘 원더 교수에서 한번 고해성사해볼까요? 저는 솔직히 비대면 수업일 때 캠을 끄고 다른 짓을 많이 했습니다. 3시간 연강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을 10분씩이라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끝나기 전에 10분 전에는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학과가 과제가 많다고 되게 유명한데 다른 사과대 친구들은 캠퍼스 라이프 잘 즐기는데 저희는 오늘도 휴강도 안 하고 과제도 맨날 많고 해서 과제 좀 줄여달라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감사함을 표하거나 이건 좀 너무하셨어요 교수님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좀 감사드리고 싶은 교수님이 따로 계신데요. 그 일반 물리학 실험 이제 1, 2 이렇게 하고 계신 오용택 교수님인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그래 그 1학기 때 약간 절대 평가가 있었던 거기도 하지만 제 실력에 비해서 성적을 좀 잘 주셔가지고 1학기 때 감사했고 그래서 일부러 2학기 때도 그 교수님 것 지금 듣고 있는데 이번 2학기도 교수님한테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비대면 하실 때 그 커뮤니케이션 하느라 되게 힘드실 텐데 그래도 한 명 한 명 되게 열심히 해주셔서 그게 감사합니다. 그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소설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배우는 저도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 수업을 항상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되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혹시 영상 편지를 남기고 싶은 교수님이 있다면 영상 편지 한번 여기서 남겨볼까요? 생명과학과 교수님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정보통신공학과 임민중 교수님, 제가 어제 과제 기한을 2시간 정도 늦췄는데 메일로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경환 교수님, 학생들 지도하느라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논문 수정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드백 열심히 받고 열심히 수정하겠습니다. 4학년 1학기 같이 설계해주신 조한신 교수님, 제가 비록 바빠서 많이 설계를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점수 잘 주시고 항상 포기하지 않고 저희랑 어울려주시면서 같이 술 먹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습니다. 교수님 내년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유쾌하게 함께 원도 교수와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의 학우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교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원도 교수, 다음 이 시간에는 교수님과 함께 더욱더 유익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비대면 할 때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좀
많이 잤습니다.